안녕하세요, <laughs> 버둥입니다.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겠죠? 네,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지금은 한 4시쯤 된것 같아요. 해가 좀잘 드는 작업실 창문 밑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작업실에 큰 창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햇볕이 직방으로 드는 그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햇빛을 받을 수 없어서 햇빛이 든다! 이런 느낌이 빡 드는 게 없다는 게 단점이라면 장점은 저희가 결국에는 악기를 쓰고 그렇다 보니까 악기나 물건에 직접적인 햇빛으로의 손상이 없다는 게또 장점이겠죠. 창문이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고민이 된다. 식곤증을 어떻게,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식곤증이 온 상태거든요. 어, 미라클모닝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저기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어, 화면에 뜬 영상을 봤는데, 여기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 충전을 하고 쓰는 것처럼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100%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배터리가 깎여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렇게 치면 우리 몸의 배터리 효율이 제일 좋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100% 충전되어서 리프레시 했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도 좀 피곤하게 일어났거든요. 사실 어제 자기 직전까지 일을 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충전된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요즘은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자도 그렇게 충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야,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야 충전을 잘할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좀 랜덤이에요. 전날 술 먹고 막 늦게까지 놀고 나서 잠깐 자고 일어나도 완충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고. 너무 자, 밥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어, 한 여, 심지어 잠도 8시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너무 힘들 때도 있어서 아직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식곤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공연 같이 다니는 우재는 공연 전에 밥을 잘안 먹어요. 뭐 속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밥 먹으면 피곤하, 피곤하긴 한데 무대에서 에너지 딸리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좀 많아서 일단 저는 뭐라도 먹고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그게 있을 텐데, 막, 당이 갑자기 몸에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저시기가 활발해지면서 뭐, <laughs> 그런 과학적인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잠깐 자는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괜히 막 SNS 들어가 보고 집중 안 되고 잠은 오는데, 어, 자기좀 그렇고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는, 어, 잠깐 한 20, 30분 잠을 자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훨씬 좀 깨운하게 다음 파트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또 그것도 그거대로 곤란하겠군요. 처음에는 체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특별히 체력이 딸린다고 느껴지지 않아서요. 근데도 식곤증이 오는 걸 보면 뭔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식곤증과 연장선에서 어디까지 정신력으로 버텨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식곤증도 아유 이러면 안돼 이래야지 하고 집중하면 힘든데 할수 있어요. 뭔가 수월하게 안 되는 것뿐이지 힘들어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뭐2분씩숨 참는 거 아니면 <laughs> 직접적으로 사람이 어 죽을 정도로 너무 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면 몸이 좀 힘들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정신적으로 버텨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일까지 정신력으로 버티고, 버텨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힐링을 하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요즘은, 뭐랄까, 그 정신력에 놀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잘안 돼도 한번 해보자. 어, 이러면 안 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잘안 되더라도 붙잡았을 때, 어, 이게 되네? 했던 경험들이 좀 있어서, 어,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럼 저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되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안될것 같은데, 막, 있지도 않는 에너지 다 끌어내서 했는데, 안 되면 그것도 그거대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 25, 21에 김태리 님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김태리 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본인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뭐~ 네 아니오 답변은 기억 안 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긍정성이 강한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인터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알고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알고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은 좀 빨리 잊는 방식으로 강한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잠이 좀 오는데 지금 믹스 일단 1차 마친 게 있고요. 이건 또 내일 제정신에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잘 정리해놓고 다음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laughs>